결혼을 늦게 할수록 좋은 거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. 결혼은 사랑이 다가 아니라고 많이 해서 궁금해요.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. 사실 사랑이 다가 아닌 건 맞는 말이거든요. 맞는 말이죠, 솔직히. 사랑이 다가 아니죠. 그렇다고 돈이 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, 이 말이. 사랑이 다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진 재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도 맞아요. 무조건 사랑이 다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재력이 단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야. 자기 자신의 그 주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있어야 돼. 내가 이 사람과 왜 사는지, 왜 살아야 되는지. 여러분,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저도 가끔씩 쭈미가 와,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? 라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말을 너무 잘해. 왜?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아... 평상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. 평상시 자기가 내 말 안 들어주는 거거든? 아, 나 잘 들어. 왜 그래? 아, 왜 이래? 엉덩이 만지지 마. 왜 자꾸 엉덩이 만져? 아씨. 여러분, 얘 양손 없어질 때 손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. 아, 자꾸 만져. 미치겠어. 방송할 땐 만지지 마. 여러분은 엉덩이 안 만지세요? 아, 진짜 그런 걸 왜 말하냐? 말할 수 있지. 그냥 막 말할 거야. 진짜 오늘, 너무하네. 어? 시청자분들은 다 알 수 있게 다 말할 거야. 부부잖아. 부부니까. 맞아요. 부부니까 맞아. 만지는 거지. 야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지면 안 되지. 나도 몰랐어. 내가 만지고 있는지.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제가 임신해본 적도 없고 애를 낳아본 적도 없으니까 다 들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뭘 수용해야 되고 뭘 맺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예요. 아직 아이를 위해 재물과 인생을 희생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. 몸의 변화를 보고 간단한 자세였다. 다솜님,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점점 마음이 변하고 있어. 어떻게 생각해? 이런 부분은? 그냥 오빠가 말한 대로 진짜 내가 삶에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한낱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내가 얘 때문에 돈을 벌어와야 되고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무조건 일찍 들어오고 막 삶에 의욕이 생기는데 하물며 내 진짜 오빠랑 나의 애가 있으면 그 삶의 의욕은 더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. 죽을 때까지.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. 그 내 자식이 나보다 빨리 죽지 않는 이상. 뭐 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경험해봐야 되지 않나.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는 있어. 이제는 좀 변하고 있어. 근데 이 얘기 진짜 또 처음 했어 지금. 오빠가 내 말 안 들어준다. 아, 뭔 소리야. 야, 이 사람아.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. 근데 또 이렇게 그게 좀 단둘이 얘기하는 경우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랑 뭔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진심이라든지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얘기 좀 들어가 좀 놀라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고맙네. 나도 잘할게. 진짜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어머님 아버님을 딱 보고 뭐